영상. 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20대 때부터 지금 76세가 되실 때까지 50년 넘게 한결같이 사교댄스를 추어오신 우리 고천우님, 그리고 현재 루시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양현자님 두 분의 시연 시작됐습니다. 와, 시작하자마자 멋집니다. 퍼포먼스가. 고천우 사장님은 네. 우리 사교계에서는 퍼포먼스의 대부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퍼포먼스의 대부다. 네. 정말 그렇네요. 오, 야, 저렇게도 그러는구나. 굉장히 재밌게 개구장이처럼 추시네요. 나이 드신 분들도 저런 모습 보면은 뭐 흥이 나고 힘이 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실수도 예뻐요. 괜찮아요. 실수도 예뻐요. 저런 모습도 아, 좀 대단합니다. 자기 표현을 힘차게 잘하고 있잖아요. 네. 오늘도 질투 사랑은 오늘 밤 당신께 주고 싶어요. 내 일생을 사랑할 거야. 한남처의 유처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. 마음이 청춘이면 청춘이다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. 우리 고천우님. 의상은 저 캐바레 어떤 밤무대 가수 그 의상인데. 나를 보고 있지. 사랑이란 정답을 찾았어. 연인과 더 이상 세월. 어깨를 들썩들썩. 엔딩 부분은 어떻게 하실까요? 네. 아, 두 분. 자, 바로 이어서 다음 시연 만나보도록 할게요. 지루박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네요. 뭔가 여기서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, 아직까지는 달콤한 브리스를 추고 계시네요. 자, 우리 나훈도 선생님이 아주 중후한 목소리에 그 정말 생생한 라이브잖아요. 연주와 노래가 어우러지니까 두 분의 무대가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명동의 부르스
사망은 명동의 문 허여한 십자로 술 취해 건넌 시절 옛 꿈은 사라지고 언제나 언제까지나 내 청춘 시달가 동해 부르스 뭐의 뉴욕 동작인데 부르스에서 아주 예쁘게 사용했습니다. 굉장히 떠나신다. 어디 가세요? 아유 정말